이었다. 할아버지의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할아버지는 몹시 괴로우신 듯 했는데.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없는 팔이 뭐 있는 것 같이 뭐 있어서 다친 거 말고 그렇게는 세월이 오래 가도 뭐. 할아버지가 통증을 호소하는 곳은 이미 절단돼서 사라진 팔 부분. 없는 팔.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굉장히 아파.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늦은 나이 석재 공장에 인부로 들어갔던 할아버지. 흑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농사 그만두고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벨트에 이 옷이 딸려 들어갔어. 문제는 그때 절단된 팔에서 지금도 생생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 이른바 환지통이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은 아픈 거는 잠시 잊어버린 게 그래 이제 가서 하는 게 하는 거라. 다른 데 집중을 하니까. 알고 보니 통증을 잊기 위한 할아버지만의 치료법인 셈인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 그럼요. 예. 아주 혼자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지만 아주 의학적으로 아주 뒷받침이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런 인지 행동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잊게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또 어김없이 시작되는 통증.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할머니는 영 마음이 무겁다. 조금 말랐었어. 성한 사람도 남을 지고 막 힘든 일하고 해봐야 할 수가 말이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이 가서 그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멀티가 나면 나가겠어. 이제 헛걱정이지, 헛걱정이라. 뭐하러 그래 자꾸 한다고 내가 안 가마하지만 안 갈 것도 아닌데 가만히 놔두는 기지. 난 나무를 해야 될게. 그래 불을 떼지, 불을. 사실 할아버지가 나무꾼이 된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다름 아닌 할머니. 근데 가끔 속이 터질 때도 있다. 근데요, 떼는 거 다 까먹이기요. 떼는 거 다 까먹이기요. 갖다 재놓은 거 자기 해온 게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떼는 거 다 까먹이기요. 오로지 나무에게만 쏠려있는 사랑과 관심.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같이 나가서 밥 한 걸 안 사 먹어봤어. 나가서 친구들도 밥도 한 걸 사 먹고 좀 놀도 오고 이러면 안 좋거든. 나무밖에 몰라. 나무밖에 모르세요? 그게 내가 법 좀 터지지. 그런 할머니의 원성을 들으신 걸까? 그날 오후 집 앞에선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다. 국밥 사물로 갑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내 소원 한번 들어주러 갑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러 외출을 피해왔다는 할아버지. 나무는 나무하러 안 가시고 운동에 나가시네요. 사람들의 시선과 통증, 모든 게 두려웠기 때문인데 걱정과는 달리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맨날 나와야 되구만. 맨날 가끔. 내친 김에 할아버지 옷가게까지 들르신다. 10년 만에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 회심의 한마디. 내가 전기세 아끼고 예. 그 돈으로 이런 옷 사준 게 좋잖아. 이제 가지 말라고. 당신이 아프니까 가지 말았겠지요. 이제 안 아프면 가도 괜찮아요. 그게 뭐 내가 생각해라. 그날 밤 기분 좋은 외출을 마친 할아버지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숯불? 나무 보일러인가 봐요. 어머.
여기다 그냥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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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